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푸르입니다. 네, 오늘은요 바로 짜잔, 라이프 스트로우입니다. 자, 이 라이프 스트로우를 오늘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. 바로 이 생존 아이템인데 그룹 업체를 할 때 사용할 아이템이에요. 미리미리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라이프 스트로우는 거의 99.99%까지 정화를 시켜준다는 이 정화 빨대입니다. 어떤 것을 오늘 정화를 시킬 거냐면 우선은 게토라이, 그 다음 먹다 남은 콜라, 그리고 간장, 그 다음에 후춧물, 그 다음으로는 뭐냐, 이거 그냥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거 있죠, 말 그대로 그냥 소금입니다. 네, 이거를 여기 맹물에 타거나 아예 순수한 이 음료들을 해가지고 정화가 되는지 어떤 맛이 나는지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게토레이, 그 다음에 콜라, 먹다 남은 콜라예요. 자, 우리 콜라. 자, 그 다음에 대망의 간장입니다. 간장. 으아, 간장. 이거 너무 순도가 너무 높으니까 여기다 물 좀만 탈게요. 후춧가루. 으아. 자, 후춧가루 엄청 많이 넣었어요. 자,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금입니다. 소금. 어, 맛있는 소금. 맛있는 소금을 넣고 있어요. 자,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. 우선 첫 번째로는 게토레이 한번 해볼게요. 게토레이. 오! 오, 이온 음료! 자, 솔직하게 먹었을 때 어떤 맛이었냐면은 약간 진짜 싱거운 게토레이? 거의 게토레이 맛이 아주 향이 조금 나는데 거의 물맛이랑 비슷합니다. 와, 와, 여러분들 콜라 있죠? 콜라는 정화가 안 됩니다. 자, 와, 다행이다. 소금물도 정화가 돼버렸습니다. 돼버렸네. 자, 우선 하기 싫지만 이 후춧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와, 대박이에요 여러분. 지금 후춧물을 방금 했는데요, 정화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아직 알맹이가 있는데 이상하게 후추 맛은 안 납니다. 자, 여러분, 마지막 단계인 바로 이 간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아, 냄새가 벌써 짭니다. 오, 이게 뭐지? 아, 짭니다. 간장은 그냥 짭니다 그냥. 여러분, 간장은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. 이게 진짜 이게 아프리카에서 쓰고 99.9% 정화가 된다고 하는데, 우선 콜라, 소금물, 후춧물, 게토레이 이런 거는 거의 다 정화가 되었는데 이 간장에서 막혀버렸네요. 자, 오늘 이 생존 아이템을 한번 써봤는데 사실 계곡물이나 시냇가물은 짜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화가 된다는 가정하에 사용할 예정인데 우선 짠 건 안 됩니다. 네, 우선은 이렇게 간단한 실험을 마쳤고 저도 이를 어느 정도 제가 직접 인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. 네,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,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, 요시.